덕골프촌에 왔습니다. 어제 뭐또 테니스 연습하다 깨달은 게 있어서 연습하러 왔는데, 엊그저께 역시나 스크린 뭐 어르신들 온다 신경 못 써가지고 막 이상하게 점거하니까 막 악플이 장난 아니네요. 뭐 저는 뭐 그냥 연습하는 겸 그렇게 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연습하러 온 거라서 공이 잘 맞진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서핑 갔다가 그냥 바로 와가지고 쓰레빠가 터져가지고 오늘 맨발로 쳐야 될것 같습니다. 복근을 좀 쓰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Ready. 일단 바로 칠게요. 연습하면 몸이 더 안쪽에서 서핑하고 몸이 하나 오늘도 개나가려나 모르겠네요. 참 별게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요새 스크린 안 치니까 뭐 희한한 코스 많이 생겼네. 허리요. 요새 허리가 계속 진짜 안 좋아서 함께 만들어 봅니다. 괜찮으려나? 허리가 안 좋아서 진짜 그냥 복근 뭐 거리내기보다는 복근만 사용해서 딱 뭐 필드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라운딩 되세요. 거리도 뭐 골스피드 한 얼마 조금만 내고 그냥 복근만 딱 사용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만 딱 칠게요. 내 허리가 안 좋아서 세게 못 치겠네. 복근만 딱 복근의 코어의 움직임 그것만 딱 생각해서 쳐볼게요. 복근만 마찬가지. 저는 항상 어프로치나 이런 짧은 거리를 할 때도 제가 깨달은 걸 자꾸 연습하려고 하거든요. 5분만. 오, 뭐야, 아까. 오이씨, 이건 어이없네. 이게 4m가 갈 일이 없는데. 아무튼 스크린은 요즘에 정말 스크린 안 치고 필드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서 거리감도 없고 뭐 어쨌든 이렇게 칩니다. 저는 연습한 그대로 치려고 하지 점수가 안 난다라고 A씨 점수 생각 안 해요. 저는 여기서 뭐 보기 했니 더블 했니 그래 점수 생각하면 연습한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치시는 352m 거리에 파4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탓하세요. 연습한 연습이라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습을 해야 그게 게임을 연습이 쌓이고 그게 몸에 붙지. 뭐 방금 뭐또 잘못 쳤네. 보기 했네. 더블 했네. 아니면 공이 오비 났네. 그렇다고 A씨 바로 또 점수 생각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복근만 사용해서 이렇게 오비 났잖아요. 해저드가 맞은 오비였습니다. 다시 치는데 혼자 연습하는데 여기서 352m 거리에 파4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방금 오비가 났다고 또 그냥 욕을 잘 치려고 하면은
내가 새롭게 다른 것들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른 것만 그냥 새롭게 다른 것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통해서 점수가 아닌 연습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에는 점수가 만약에 내가 오 연습장에서도 만약에 연습장에서 뭔가 잘 돼가지고 오 이제 게임하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막 깨달아 아니면 프로젝트 레슨을 듣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막 깨달음이 있어서 연습장에서 막 기가 막히게 날아가요. 근데 게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네. 게임을 하면은 그게 아직 몸에 안 익숙한데. 그럼 게임을 하면 또 안 되면은 뭐, 그걸 가지고 또, 게임이 안 된다라고 옛날 습관대로 잘 치려고 하면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5분만으로. 홀컵 좌측으로 두 컵 받습니다. Ready. 물론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맨날 필드에서 뭐 2분 언더 치고 뭐 쓰는 거 그러면 좋겠지만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396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저는 발전하는 재미로 골프를 연습을 하지 당장의 점수를 잘 내려고 골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발전하는 재미. 그래서 다시 5분만 따면서 훨씬 잘 쳐졌네. 황지독산 프로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다시 5분만 사용해서 레디. 황지독산 프로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지금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레디. 내가 새로 깨달은 거를 연습. 물론 이렇게 해서 점수가 더 이상하고 그러면 또 파플이 열나 다르겠죠. 황지독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풀컵 바로 보실게요. 퍼팅할 때도 연습하고 있어요. 퍼팅할 때도 뭐 잘 치고 또 바로 치고 넣고 이게 아닌 그냥 혹은 제가 깨달은 걸 자꾸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지독산 프로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지금 치실 홀은 141m 거리의 파3홀입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Nice shot. Ready. Birdie chance. 왼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Receive. 진짜 지금은 제 배, 목표는 코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하고 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코, 어, 더워, 어쩐지 덥네. 황진욱상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346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왼쪽으로 갈 수... 잘 갔어요. 이러니까 피니시가 좀 더 잘 잡히는데요. 요새 피니시 대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치거든요. 굿샷! 황지국상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황진욱상 플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받았어요. 나이스 샷! 됐어.
요즘에는 진짜 저도 예전에는 스크린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필드인데 요즘에는 필드가 더 좋아요. 필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는 느낌 그게 공이 많은데 스크린은 엉뚱한 대로 막 가니까. Ready. 못 끄. 카트 먹고 이상한데. 오이구. Rough. 33.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Ready. 못 끄. 오늘 골프전 내가 쏜다. 야, 언니. 딜라이브로 인터넷을 바꿨더니 게임비 세이브됐어. 요금 얼마야? LG 유 플러스 동료만인데 16,500원이야. 오, 딜라이브. 굿샷. 남은 말도 굿샷. 상황을 빡빡해. 이전 나한테 너무 커. 스타일은 핏, 머리도 핏이다. 당신에게 딱 맞는 클럽핏, 러크머니. 왼쪽으로 꺾인 456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풋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어이씨 페이스 안 익었다. 아 누가 안 걸리네. 아이씨 페이스 안 익었다. Rough. 황지룡산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기계들이 옛날 비전이라 가지고 이거 지금 거의 뭐 다른 한 10년 됐죠. 한 10년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기계들이 자꾸 막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복근에 달아가지고 황지룡쌍 프로님 퍼팅할 차례. 복근에 달아가지고 복근만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별로 느낌이야. 나이스 파. 아 갑자기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황지룡쌍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328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사립을 아,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다 나왔어. Rough.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Ready. 오픈. 왠지 다른 건데 어색하네요.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chance. 저는 오른쪽으로 한 컵. 이것도 안 들어가. Concede. Par. 목에 뭐 걸렸는데. 내 라운딩인데.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여기는 168m 거리의 파3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Ready. 7번 알려나? 오픈만으로? 오픈! 오. 어이씨 오버 안 되는 거지?
Birdie Chance. 좌측으로 파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네이버 보고 치세요. 아야. 아 이거? 아 거리가 비슷해. 왼쪽으로 휘어진 425m 거리. 잘 맞았어요. 요거는 방금 되게 잘 맞은 느낌. 오, 75. Good shot. 황진욱상 프로님 최애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발 하고 싶은 말은 당장의 공을 잘 치거나 당장의 점수가 안 나거나 그렇다라고 첫 홀, 두 번째 홀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딱 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 막 이상하게 날라고 해고 아이씨 연습장에서 잘 되는데 왜 이게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연습장에서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 게임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바로 또 옛날 습관으로 치면 평생 벗어나고 저는 계속 지금 13홀 동안에 점수가 어찌됐든 그냥 계속 내가 생각하는 그 동작만 생각을 하고 시행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첫 볼, 두 볼, 세 볼, 네 볼 계속 하다가 뭐 공이 이상하게 맞다가 한 그래도 그냥 점수를 생각을 버려두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한 8번, 9번, 10번 요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몸을 쓰는 직업을 해가지고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응이 되고 어느 순간에 지금 13볼인데 방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땅 치니까 굉장히 잘 맞잖아. 그게 내가 연습하고자, 내가 익히고자 하는 그거를 자꾸 몸에 주입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시간을 계속 연습을 통해서 아니면은 점수를 버리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그 결과가 나중에 잘 나오는 게 그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당장에 뭐 하나 배웠다. 당장에 막 수백만 원 적어주고 프로한테 배웠는데 당장에 뭐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골프 했는데 당장이 안 되면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항상 Ready. 배워서 인도에서 뭐 잘 되고 뭔가 잘 되는 느낌은 그걸 몸에 적응시키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은 전부 다 점수는 개망할 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열 게임 하다가 몸에 적응을 해야 그게 자기 몸에 진짜 새로운 기술이 몸에 익숙해지죠. 자, 다시 목 끝. 아이씨, 방금 너무 잘 쳤다. 오케이. 러프. 황진욱상.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홀커버죠? 우리만 경사했습니다. 어제 깨달은 걸 지금 서핑 해가지고 지금도 몸도 안 좋고 막 허리도 안 좋고 서핑 하고 막 오면 장난 아니고 몸이 죽거든요. 여러분 서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상태에서 하면은 뭐 공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어제 배운 기술을 하면 또 안 되고 근데도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뭐 공이 날아가든 오비가 나든 뭐 희한하게 하든 상관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수행을 할 뿐입니다. 끝. 그럼 이렇게 결과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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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홀, 두 홀, 세 홀, 네 홀, 다섯 홀 지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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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골프장 정보 여기저기 알아보지 말고 골맵 제발 골프를 발전을 꾸준한 발전을 하려고 하지 당장 잘 치려고 하면 절대 골프가 384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다간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다시 복근. 아이고 아이씨 멀리만 없어 방금 잡생각이 해가지고 lucky shot. 또 골프는 이게 또 정말 골프가 멘탈적이라는 것 자체가 384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바람 나면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방금 13홀에 굉장히 잘 맞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욕심이 나거든요. 아, 내가 뭔가 새로운 기술이 약간 이제 더 잘 되니까 이제 또 공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저도 공을 잘 맞추려고 막 하면서 막 미스 났잖아요. 멘탈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는 건 몸이 그냥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시행하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내 머리로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나는 내가 연습하는 걸 시행한다,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는 거를 시행한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좋고요. 러퍼가 있지만 펑크 황진욱상 프로이드 트윈한 차례입니다. 저도 아직 실력이 멀었죠. 아무렇게나 해도 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제 실력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잘하면 레벨 99면 뭐 연습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살 그만뒀어요. 왜냐면은 저도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막 나가려고 그때는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건 세계적으로 너무 잘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뭐 러시아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그때 아마 갔으면 모르겠는데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위에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동료들 프로들이 다 위에서 제일 위에 뭐 피라미드 꼭대기, 만약에 이제 골프 우리나라 골프로 따지면 최경수 프로 그런 데니까 더 연습을 안 해도 뭔가 하는 체험.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골프는 시작을 하니까 내가 지금 나이에 뭐 한다고 타이거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연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재미만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야 저는 연습을 하지, 내가 잘하는, 당장에 지금 잘한다, 내가 당장에 타이거즈가 된다, 그건 별로 재미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노력을 해야죠. 더 잘하기 위해서. 자, 볼까요? 아씨, 너무 잘 썼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딱딱딱딱 붙으니까. 몸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제가 치는 원래 임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피칭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스크린을 하는 영상을 틀어주지, 스크린 잘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보내는 거 아닙니다. 보면서 스크린 뭐 그렇게 치네, 어쩌고 뭐 치네, 뭐 공도 이상하게 오기도 하네, 그런 식으로 말해봤자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냥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복근. 오우씨! 예. 아, 복근이 너무 잘 생겼다. 너무 잘 살고 보이네. 끝. 이게 몸에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사용하는 부위를 잘 사용할수록 똑같은데 거리가 좀 이거다. 끝. 보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늘면 늘 몸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거리가 저절로 늘거든.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실홀은 342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황진욱상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레디 복근. 황진욱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버디 챔 레디. 홀컵 좌측으로 한 컵 받습니다. 밴드가 아마추어리아 골프 스윙 클리닉이잖아요. 저를 지금 클리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클리닉이
어떻게 어떻게 클리닉을 하고 어떻게 골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159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 50m인데 이거는 진짜 복근만 딱 사용했고요. 벨트 딱 정말 작게요. 복근만 딱 사용해서 제가 그 뭔가 지금 깨닫고 있는 복근만 딱 하나 둘 아이고 씨 다시 멀리멀리 딱 엑스윙을 작게 하니까 갑자기 다시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오비 나니 원이 안 되니 그렇다라고 다시 저걸 잘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159m 거리에 파3홀입니다. 뒤에서 보는 바람이라 거리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야. 참고하세요. 또 똑같은 안 되는 걸 시행할 수가 있어요. 오비가 나도 돈을 꼬라도 그렇게 해야 발전했습니다. 다시 5분만 백스윙 잡게 하고 요거 16대 요거는 옛날 비전스에 써라가지고 황진욱상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뒷전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뒤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발 그렇게 연습 좀 했으면 물론 돈 내기를 하면서 돈을 꼴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황진욱상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홀컵 앞편 내리는 단계입니다. 혼자서 게임을 하면서 완전히 점수를 버려두고 오로지 18홀 동안 뭐 이분을 치면 72타를 치겠죠. 퍼팅도 저는 퍼팅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팅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냥 저는 이렇게 땅 똑바로 쳐야 이렇게 빨리 치는 게 편한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거를 퍼팅도 그런 복근을 사용하면 당연히 퍼팅도 안 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러면 점수를 아예 버려두고 18홀 내내 만약에 1분을 치면 72타 뭐 80타를 치면 80개를 치겠죠. 100타를 쳐도 됩니다. 100타를 치면 100번을 연습을 합니다. 100번을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연습하다 왜 안 되네. 다시 점수에 막 공을 잘 치려고 복근 내려가 황진욱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더블 파 더블 파 해도 되죠. 혼자 게임 안 해도 연습을 좀 했습니다. 황진욱상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이번 홀은 342m 거리에 황진욱상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5분 레디 제가 연습하는 대로 딱 진짜 잘 들어간 느낌입니다. 황진욱상 프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Ready, birdie chance. 홀컵 오른쪽. 여기 있어. 제가 지금 72타를 치고 있잖아요. 72번을 연습을 한 거예요. 1번 황진욱상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여기는 576m 거리의 파5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어에서 매번 공을 100개 치면 100개 다 계산하나요? 어디다 타겟을 주고 저쪽에다 쏴야지. 오이씨 저쪽에 쌓는 오비 났네. 한 2타 벌타 막 계산하는 것 진짜 아니잖아요. 연습장에서는 타수세 계산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습장에서는
타수 계산을 안 하니까 잘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안 맞아도 그냥 계속 연습을 자기가 연습하고 싶으면 연습하면 돼. 게임만 틀면 전부 다 여기서 조금만 눈꼽만큼 오비 나도 에이씨 바로 도로 그러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자 5분 아 이거 왜 또 왜 끝에 맞았다 오비 나면 다시 연습 해줬으면 에이씨 오비 다시 차례입니다. 양쪽 모두 해저드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Ready. 그 타이거즈도 선생을 바꾸면 죽선이 이게 볼핀데. 황진욱상. 그렇다고 타이거즈가 선생을 바꿨는데 죽선다고 하고. Ready. 에이씨 때려쳐. 나는 내 예전으로 하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타이거즈가 보면 옛날 때부터 스윙이 항상 조금씩 바뀐다고 자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몸이 안 좋으면 그거를 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자꾸 변하려고 하는 그게 저절로 익숙해지면 그냥 잘 치고 우승으로 돌아오는데 우승에 막 목말라가지고 우승을 하려고 막 조금만 안 되면 막 옛날 습관을 버리고 그렇게 타이거즈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골프는 이렇게 계속 연습을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느는 게 골프입니다. 황진욱상 프로님 퍼트할 차례입니다. 퍼트 열어보실게요. 오르막 그거 치세요. 복근으로 오. 이걸 보고 또 골프 한번 쓰면 뭐 못 치네 이렇게 리플 당해서 인생이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못 치는 영상을 보면서 라운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79, 9개 쳤네요 제가. 79개를 쳤죠. 그럼 79개를 정말 저는 쌤으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영상을 보면서 뭐씨 뭐 맨날 유튜브에 뭐 이상한 거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는 79개 치니 뭐 이러면서 걔 저도 못 치냐고 막 그렇게 빨리 리플 하는 게 좀 그 사람들 제가 막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인생이 그냥 불쌍해요. 왜냐면 왜 못 치는 영상을 보고 뭐 한 지금도 한 30분 동안 봤으면 30분 인생을 낭비한 거죠. 또 리플을 남겨 또 몇 분을 쓰고 왜 그 인생을 낭비하는지 자기 그 시간에 연습이나 하지 저처럼. 저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밴드에 아까 말한 밴드의 네임이 아마추어 클린을 위한 골프스윙 클리닉처럼 지금은 저 자신을 클리닉으로 그래서 제가 79타를 치고 79번의 연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잘 되면은 저는 요새 스크린은 정말 못 치고 스크린은 아무리 잘 쳐도 언더 잘 못 치겠더라고요. 예전에 뭐 10언더 15언더 쉽게 했는데 근데 제가 연습하면 필드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연습하는 게 몸에 적응되면 아마 필드는 좀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번, 두 번 쳐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점수가 안 나고 오비가 난다고 생각하고 제발 배운 거를 이게 내 한, 나한테 안 맞아. 이거는 어려워. 나는 쉬운 것만 하고 싶어. 그냥 드라이브 똑바로만 날려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줘.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발전하는 과정 요렇게 자기가 스크린 혼자 가서 자기가 치는 만큼 모든 걸 100타를 치면 100번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골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